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음악이 바로 재즈입니다. 미국이 본고장이 되기 전으로 좀 거슬러 가보면 15세기 말과 16세기 초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넘어오게 돼요. 그 노예의 삶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래서 그 힘겨움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연주하고 부르던 음악이 지금의 재즈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흑인 노예 해방,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경제 대공황 등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함께 점점 퍼져나가게 돼요. 처음에는 악보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연주를 시작하면 나머지 악기들은 적당히 알아서 연주를 하게 되거든요. 센박과 여린박 다음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정석이라고 하면 엇박으로 진행하거나 혹은 같은 리듬을 바꿔서 연주하거나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의 재즈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음악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음악의 주제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연주자의 즉흥성과 자율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재즈의 고향이 바로 뉴 올리언스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흔들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윙 재즈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스윙 시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빅밴드가 탄생을 하게 돼요. 이 빅밴드는 10명 이상의 대규모로 구성되어 있는 재즈 악단입니다. 총 3개의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트럼펫과 트롬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브라스, 그리고 클라리넷 혹은 색소폰, 그리고 모던 사운드에서는 플룻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드 악기, 그리고 또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이 구성되어 있는 리듬 악기,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빅밴드가 탄생하고요. 비밥과 모던 재즈 등 재즈의 장르가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퍼져나가면서 클래식과 유럽의 전통음악이 함께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재즈 음악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분이 바로 재즈 피아니스트 셀로니어스 몽크인데 이 몽크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포용해온 연주자로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연주를 할 때도 조금은 독특하게, 고집스럽지만 우아하게 연주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즉흥 연주는 많은 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즉흥 연주는 어떻게 보면 재즈의 꽃이라고 할 만큼 연주자의 기량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또 연주자의 고뇌와 열정과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요. 연주자의 기량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그때 그 당시의 무대를 마치 재현한 것처럼 멋진 순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재즈라는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멋진 무대를 만나보셨습니다. 우리 진보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던 사운즈와 어떤 대화를 좀 나누셨습니까? 싸우신 건 아니죠? 반갑다. 넌 어디서 왔냐? 네, 제가 뵙고 싶어서 5시가 날라왔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안부 인사도 여쭙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개성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재즈란 장르의 장점이자 연주자의 색깔이 이렇게 묻어나는데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인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네. 순간이었군요. 어떻게 보면 울산에 또 언제 오셨을까 싶은데 여기 네. 카메라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 인사 한번 제대로 드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보라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울산에 왔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쉬기가 어려운 관계로 많이들 이제 집에서 이렇게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이 취소가 되지 않아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신나서 하고 있는 이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말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지고 열심히 연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먼 걸음 해주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무대가 솔로곡이었어요. 네. 어떤 곡이었어요? 네, 은교 페이지 68, 69라는 제가 만든 곡인데요. 이제 언제지 한 제가 한 되게 오래됐는데 한 8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범신 선생님 소설가 박범신 네. 선생님께서 이제 막 영화로 은교가 나올 때 이제 그거를 흥보차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나오셨어요. TV에서 저는 그냥 이제 방송국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행에 참여를 하게 됐다가 책을 주셔서 읽어야겠다 하고 읽다가 이제 곡을 만들게 됐고요.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막 보다가 만들었고 이제 68, 69 페이지 쯤에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페이지 68, 69 약간 이렇게 베토벤 몇 악장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적인 곡이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페이지 68, 69를 썼고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약간 인물 구도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그 이제 악보에 보면 이렇게 제가 삼각형을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은교가 이제 그 소설 아니 그 이제 은교가 그 주인공 두 남자와의 그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삼각형이 그런 의미고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뭐 이렇게 연주할 때 다른 걸 이렇게 상상하면서 많이 연주를 하는데 은교랑 항상 연주할 때면은 뭔가 공간의 울림이라던가 뭔가 그런 아날로그한 그런 시계가 떠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렇게 1층에 커다란 이렇게 벽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땡 이렇게 쳐지는 그 뭐 추달린 그 네. 금색 추 있는 시계가 있었는데 약간 귀신이 나올 법한 그런 약간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의 그 은교라면 뭔가 그런 느낌으로 이 곡을 연주했고 추억이 됐던 곡입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솔로곡 은교 네. 68페이지, 69페이지 네. 그리고 또 울산의 빅밴드죠. 모던 네. 사운즈랑 함께 협연을 또 하셨잖아요. 네, 방금 오늘이... 연주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오늘이 이렇게 또 첫 콘서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무대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너무 잔잔한 그 은교곡을 한 게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분위기상. 그런데 저는 이제 뭔가 우리 빵빵한 사운드 속에 다른 색깔을 하나 드리고 가는 게 제 역할일까 싶어서 그거 가져왔는데 진심으로 우리 모던 사운드에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그리고 너무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굳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옷도 이렇게 비슷하게 다들 우리가 입고 있게 됐는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맞춰 입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 잘 맞지 않나 네. 자주 만나고 싶다. 그럼 조금 더 네. 풍성하게 네. 더 멋있게 네. 오늘 세 번째 무대를 장식해 주시겠습니까? 네, 루트 66라는 노래고요. 저도 이거를 정말 제가 첫 데뷔했을 거의 무대에서 어떤 보컬 언니랑 네. 했었던 기억이 나서 정말 한 20년 만에 하는 곡입니다. 네. 뭐 그 전에 물론 그 스웨덴 정말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곡인데 오늘 우리 보컬 언니 보시면 빗속에 아기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노래는 왠지 우리 모두가 그 아이에게 주는 음악이기도 할 것 같아서 다 같이 코로나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이팅. 좋습니다.
you go through so long with trouble and misery. Oklahoma City and low money pay. You see I'm all alone. Yellow Mexico. Rest in Arizona. Don't forget me on a human person. Say more than you know what you get hit with this reality. When you made the California free, get your key on Route 66.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 연주자와 또 울산의 빅밴드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가 만나서요. 세계 속의 울산 그리고 빅밴드 전성시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재즈는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즈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음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재즈의 탄생에 영향을 준 지역을 좀 살펴보면 뉴 올리언스가 있는 미국의 남부 그리고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해서 쿠바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을 하고 영향을 받고 재즈는 끊임없는 새로움을 추구해 가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또 하나의 장르가 자리를 잡게 되면 또 다른 장르가 새롭게 나타나고 또 이 장르가 익숙해질 때쯤 또 다른 장르가 새롭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재즈와 재즈가 만나고 재즈와 대중이 좋아하는 것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또 다른 재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퓨전 재즈입니다. Thank you.
마치 새 근육처럼 새로운 단어는 오랫동안 필요로 해왔을 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놀라우면서도 듣기 좋은 단어는 생명, 활력, 기운, 영적인 흥분, 희열, 생기, 매력, 열정, 정력, 감정의 폭발, 그리고 용기, 행복 같은 걸 의미한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재즈입니다. 누군가는 재즈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재즈는 모든 재즈의 시작점이자 현대 재즈의 초석이 되어주었는데요. 그 재즈와 스윙의 만남은 빅밴드 전성시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즈는 삶이자 하루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ry on my teeth and I reach your size speak. But it doesn't thrill me if it's just as dancing cheek to cheek.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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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되었습니다. 과거의 재즈에는 흑인 노예들의 애환이 담겨 있었다고 하면 지금 재즈는 세계 각국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재즈를 잘 몰라도 친숙함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로맨틱함을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춤추기 좋은 리듬 속에서 부드러움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각 악기의 특색을 알 수 있는 솔로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뿐만 아니라요. 재즈 역사의 한 줄을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모든 연주자들을 응원합니다. 이 순간 잘 견디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의 첫 번째 정기 연주회였습니다.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의 첫 번째 정규 연주회 멋진 무대를 꾸며주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대박 보컬 이예슬 씨입니다. 대관 보컬 김미진 씨입니다.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 연주자 분들을 소개합니다. 보컬에 박혜지 씨입니다. 연주자입니다. 트럼펫의 김용현 연주자입니다. 신이 연주자입니다. 알토 색소폰의 이상이 연주자입니다. 색소폰의 김수연 연주자입니다. 테너 색소폰의 강덕후 연주자입니다. 강선영 연주자입니다. 트럼본의 김배정 연주자입니다. 안정용 연주자입니다. 트럼본의 강구부 연주자입니다. 기타의 김대호 연주자입니다. 피아노의 최주영 연주자입니다.
컨트라베이스의 홍만석 연주자입니다. 모던 사운드 재즈 빅밴드의 대표이자 드럼 김민동 연주자입니다.